나노펜텍은 2018년 2월 연구소 기업으로서 창업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김해 강서특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부설 중앙연구소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강서특구에서는 클린룸을 설치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으로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생산, 제조하고 있는 3차원 세포배양 지지체는 나노섬유 제품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나노섬유는 솔벤트에서 녹여서 만드는 소재가 대부분이지만 저희 회사에서 생산하는 나노섬유는 폴리비닐알코올 PVA를 소재로 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나노섬유를 사용할 경우 PVA는 소재의 특성상 수용액에서 녹는 성질이 있으나 저희 제품은 수용액에서 녹지 않고 대신에 투명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상의 세포를 배양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PVA 나노섬유를 기반으로 팔웰 플레이트나 트랜스웰로서 제작을 하여서 연구실이나 병원, 제약회사 등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제공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차원 세포 배양 지지체로서 저희들이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나노섬유는 PVA 제품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나노섬유는 주로 솔벤트에 녹여서 제품을 만들므로서 여러 가지 고기능성 물질을 함유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세포를 공배양함으로써 인체나 조직으로부터 분리한 세포를 더욱 인체 유사 환경에서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제조하고 있는 PVA 나노섬유 기반 배양 용기뿐만 아니라 향후 저희 회사에서는 이러한 배양 용기를 기반으로 간세포 배양에 대하여 현재 성공을 하여서 국내 특허 등록을 하였고 미국 특허 출원까지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간세포 배양을 통해서 약물의 독성 검사, 약물 대사, 약물의 상호작용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제시할 수 있으며 최근 저희 회사에서는 면역세포인 수지상세포의 배양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면역세포는 향후 암이라든지 자가면역질환의 세포치료제로서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개발로 전개될 것이며 저희 회사에서는 2-3년 내에 임상 1상에 진입하여 세포치료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